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이 처소로 이끄시고 살아계신 주님께 아바아버지라고 고백케 하시며 경배토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준비하여 올려드린 찬양과 예물을 받으시고 이 물질은 온 땅에 주님의 마음처럼 쓰여지게 하시고 귀한 찬양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종을 덮으시고 오직 성경의 진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정만 선포하는 시간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많이들 빠질 줄 알았는데 고향 다녀오셨어요?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까지 설 인사해도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넘어서서 본문을 좀 보겠는데요. 보기에 앞서서 설명을 좀 듣고 들어가십시다. 지금 성경 전체 속에서 이 위치는 1차 선교여행이 끝났습니다. 1차 선교여행의 스타일은 전하고 뿌리고 복음을 던지는 가운데 또 격렬한 반응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본부교회인 안디옥교회로 돌아와서 머무는데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죠. 예루살렘에서 흘러들어온 일부 잘못된 교사들이 복음 플러스 알파를 가르치면서 구원에 대한 정의를 흔들어 놨어요.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서 신학적인 종교회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든지 또 베드로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증언과 가르침을 통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 때문에 헤어지게 되죠. 지난주 마가라는 인물을 데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서로 양보가 안 돼요. 해서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선교에 좀 어려움이 생기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데로 가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죠. 역사는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의 카메라 렌즈는 이제 집중적으로 바울만 조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져감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확인을 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가운데 2차 선교여행의 그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1차 때 복음을 뿌리고 전파했던 것이 얼마나 잘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또 안전하게 이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걸 좀 목양적 차원에서 양육하고 돌보는 점검의 선교 스타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1절을 볼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루스드라는 바울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현장이 됩니다. 우리 그 남자분들 제대하고 제대복 입고 제대신고하고 유영서 나오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쪽으로 오줌도 안 눈다 그래요. 너무 힘든 기억밖에 없으니까. 루스드라는 마치 그런 곳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에 가장 혹독한 현장이었어요. 여기서 많은 고초를 겪죠. 환란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금 5년 만에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왔는데 왜 잊을 수 없는 현장이 되냐면 여기에서 평생의 복음의 동지를 만나요. 그리고 그 동지가 나중에는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 되죠. 디모데라는 인물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 성경을 좀 볼까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예요. 근데 믿는 유대 여자입니다. 신앙을 일찍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외조모가 로이스죠. 다른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추정컨대 이 어머니는 일찍이 유대 땅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 다니다가 외국 남자와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혼혈 인물이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의 원조격이 되죠. 이 디모데가 그렇게 혼혈인으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일찍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장차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됩니다. 근데 이분의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전체가. 2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여러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 두 거리는 두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양자의 거리는 무려 한 20km. 그러니까 이 당시 교통 정황으로 고려해 볼 때 꽤 먼 곳의 지역입니다. 20km면. 그런데 이 사람의 인간 됨됨이와 평가가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 칭찬을 받는 자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평판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평판은 제2의 인격입니다. 혹 좀 독선적인 스타일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유형이 가끔 있어요. 에이, 누가 뭐 뭐라 그러든 난 나 혼자만 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되지 뭐. 떠들라 그래? 뭐 그래요. 잘났죠. 여러분, 그거 옳은 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평판이 나쁜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근데 평판이라는 것은 쌓기는 평생이 걸립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건 한 방이에요. 한국 기독교 역사가 짧아요. 130년 동안 선교 역사를 헤집어 보면 한국 교회가 오늘날처럼 욕을 먹은 때가 없어요. 아주 지금은 평판이 나빠요. 오죽했으면 전철 안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니까 할아버지가 듣다 보다 못해서 야 이놈들아 얘가 예배당인 줄 알아 싸움질들하게 그랬다잖아요. 이걸 웃어야 할지 참 슬픈 이야기죠. 그만큼 지금은 한국교회가 분쟁, 부도덕 이런 상징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어요. 슬픈 일이죠. 평판이라는 것은 쌓기는 힘들어요. 무너지는 건 한방이에요. 여기 지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까지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제2의 인격인 평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에 좋은 평판을 쌓으십시오. 평판이 실력이에요. 이제 일반 직장인들, 그 고위직에 있는 임원들 얘기 들어보면 실력은 큰 차이 없대요. 정말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지 실력 좋은 사람 쓸래? 평판 좋은 사람 쓸래? 그러면 평판 좋은 사람 쓴다 그래요. 여기에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컨택이 됩니다. 나와 이 복음의 여정을 함께하지 않겠소? 붙들리는 거예요. 자, 이래서 디모데는 이 바울의 선교 일정에 합류가 되는 지점이 루스드라예요. 자, 그런데 3절 좀 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행하죠? 자, 여기 중요합니다.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더니, 자, 나랑 선교 여행을 동행하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 혼혈인이니까 할례를 정통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게 꼭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선교 일정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누구를 염두에 둔 겁니까?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9장 자막을 보십시오. 자막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이것이 바울의 의도예요. 즉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누구를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새로운 파트너인 디모데에게 너도 할례를 행해야 되겠다 한 것은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누구를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초자연적인 복음의 빛 가운데 부르실 때는 그를 분명 이방의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형식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차 선교여행 때도 그랬지만 바울은 계속 아시아 쪽으로 다니면서 제일 먼저 도착할 때마다 어디를 찾았는가 하면 회당을 찾았고 유대인들을 찾았어요. 형식적으로는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아직 복음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맴돌고 있었어요. 본격적인 이방 땅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누구의 실수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직도 선교의 인식이 유쾌하게 열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그에게 이미 여러 가지로 사인을 보이셨습니다. 제일 먼저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을 일으켰을 때 새로운 파트너로 바울이 누굴 택했는가 하면 실라를 택했습니다. 근데 실라가 국적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중 언어가 가능하고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옆에 자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이밀고 만나게 하실 때는 사도 바울이 민감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열었어야 옳았어요. 그리고 지금 루스드라에 와서는 또 누구를 새롭게 만나죠? 혼혈인인 디모데를 만나게 합니다. 디모데도 이중 언어가 가능하고 다문화 수용이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자, 바울이라는 복음의 사도를 통해서 그 옆에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는 의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복음이 어디를 향하길 원했던 겁니까? 이방 땅을 향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이방 땅을 향하고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발걸음 닿는 곳마다 계속 그 머릿속에 중심 인식 속에는 누구를 못 벗어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못 벗어나고 있었어요. 복음은 아직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명절 끝이라 표정들이 좀 부으신 것 같은데 이거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사도로서 이제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실 때의 원래의 목적대로 본격적인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 오랐어요. 이방 땅으로 돌아다니긴 하는데 그의 인식 중심에는 아직도 어디를 못 벗어나요? 유대인들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시면 디모데를 할례를 하게 한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도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자, 성경을 보십시다.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일이 잘 되고 있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었죠. 일이 잘 되고 있었어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일이 잘 표현적으로 된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아니에요. 아멘. 일이 다 잘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는 함정이 있어요. 바울도 자기가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다니면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재밌거든요. 또 일도 잘 되고 있어요. 목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일까?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앞을 보세요. 성령님은 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은 바울의 기준에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성령님의 계획과 의도를 무시하고 눈 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계속 밀고 갑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는 어디예요? 아시아예요. 성령님이 일단 한번 건드렸어요. 그쪽 아닌데. 그런데 이걸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밀고 갑니다. 왜? 일이 잘 되거든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형통하거든요.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셀라흐, 찰라흐, 달라요. 하나는 인간적인 형통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형통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보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집어넣을 때 여지없이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그런 형통 할래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형통 할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더라. 거기서 사용한 단어는 하나님의 형통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눈에 잘 띄어 보이는 것 그게 형통인 줄 알아요. 속기 쉬워요. 그래서 사람의 의도대로 잘 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꼭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인 더듬이를 가지고 잘 살펴야 돼요. 뭘까 이게? 성령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이 잘 되니까 바울은 계속 부르기야 갈라디아 전부 북아시아 쪽입니다. 밀고 가는 거예요. 자, 7절을 볼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어떻게 했어요? 애쓰되 열심을 가지고 노력했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고자? 무시아를 지나서 비도니아로 가고자. 전부 이쪽이 어디 쪽입니까? 아시아예요.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이 바울의 일행을 아시아로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근데 일이 잘 되어 간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밀고 갑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꿈의 충돌이에요. 꿈의 충돌. 인간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꿈과 인간의 꿈의 충돌이에요. 믿습니까? 이 충돌이에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에스대 두 번째로 예수의 영, 성령님을 얘기하죠. 예수의 영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두 번씩 연거푸 등장하여 막았다는 것은 이 일의 확정적 계획을 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항상 두 번이라는 숫자는 증거의 수요, 증인의 수입니다. 바울아, 그 길 아니다. 그런데 어느 인간이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의 말 순순히 듣는 사람은 없어요. 왜? 눈으로 볼 때 잘 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제 길입니다. 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 좋아하거든요.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연거푸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 길 아닌데 못 알아먹어요. 어떻게 됐나 보십시다. 8절 무시하고 무시하로 내려갑니다. 이 지명이 참 아이러니하죠? 무시하를 지나 어디로 갔습니까?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배 탐은 끝나는 거예요. 이 밤을 우리는 결정적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D-Day. D-Day. 결정적 밤이 이제 온 거예요. 이때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자, 몇 절을 보시냐?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드디어 여기에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렇게 다녀보면 이 강대상 뒤쪽으로 큰 걸개 같은 게 항상 걸려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리고 오늘은 서울을, 내일은 세계를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 밑에 성구에다가 틀림없이 빠지지 않는 성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에요.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우리 교회에도 보여주시옵소서. 이 환상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딱하게도 비전이라고 돼 있어요. 비전. 그래서 비전.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이제 청년들 데리고 수련을 하다 보면 마지막 밤에 뭐 난리가 나요. 은혜 받아가지고 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막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길길이 뛰고 막 뒹굴고 넌 어디로 갈래? 나는 뭐 아프리카로 간다. 넌 어디로 갈래? 나는 말레이시아로 간다. 뭐 난리가 나요. 넌 비전이 뭐냐? 난 비전 없는데 이 젊은 놈이 비전도 없이 막 야단을 하고 그래요. 뒤집어지죠. 그러면 이제 부교역자들이 겁이 나니까 아유 저 친구 어떡할까요? 냅둬라. 제 3일 못 간다. 진짜 아침 되면 표정이 확 바뀌어요. 또 제정신이 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감성에 기초하면 위험해요. 여러분 감성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감정이라는 놈은 하루에 12번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감성은 또 하나 약점이 뭐냐면 더 큰 자극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은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막 열받고 기분 좋은 게 은혜 받은 줄 알아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그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감성에 기초하면 신앙은 위험해요. 신앙은 항상 지성에 기초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통틀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말로 할 때 가는 게 좋아요? 이런 환상 보고야 가는 게 좋아요? 예? 오는 게 나은 거예요. 대답들은 잘하세요. 말로 할 때. 근데 인간이 말을 그렇게 순순히 듣는 종족이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환상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비전적
개념의 환상이 아니에요. 이 환상은 정확히 전체 문맥에서 이런 뜻입니다. 말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연거푸 등장하셔서 두 번씩이나 그 길을 틀어막았는데도 바울이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결정적 밤의 비상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비상한 방법이라는 것은 그때가 위기라는 뜻입니다. 위기니까 비상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어먹으려고 자꾸 이런 거 보여달라 그래요. 에? 말로 할 때 그냥 가세요. 자꾸 이런 거 보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아멘. 이 본문은 소위 그런데 써먹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는 성령께서 이미 바울의 일행에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상식적인 사인을 보내셨어요. 이중 언어가 가능한 동역자들을 신라를 디모데를 계속 붙여주는데도 자기의 발걸음은 유대 땅을 유대인들을 못 벗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일상과 상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걸로도 머리가 열어지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한밤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의 그림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꿈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그 인정이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쉰비바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격렬한 논쟁 끝에 내가 설득당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여지없이 우리의 꿈을 무너뜨려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꿈이 완전히 무너질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쉰비바조라는 말은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득하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사도 바울의 의지와 그의 길을 내려놓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인정함이로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꿈이 박살이 나고 여러분들의 계획이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첫째, 그렇게 하나님의 꿈대로 가면 모든 게 만사형통하나? 아니에요. 오늘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우리라는 복수를 썼죠. 여러분, 이 글을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가 쓰고 있어요,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이 글을 쓰는 누가가 이 글을 쓰고 있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선생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걸어다니는 병원 같았어요. 늘 평생 몸에 질병이라는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방 땅의 그 험한 선교 일정을 감당하려면 몸이라도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지 가라! 그래 놓고는
계속 몸은 아파요. 아야 아야 합니다. 안 낫게 해줘요. 그냥 옆에다 의사 하나를, 좋은 의사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이상하죠? 병 고쳐주시면 될 텐데 튼튼한 의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의사답게 정밀한 과학적 관찰을 통해서 이 선교의 여정을 꼼꼼히 기록하여 성경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한다고 그 길을 순종한다고 해서 비단길이 깔리고 꽃길이 깔리는 건 아니에요. 내진이 기다리고 있고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아픔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안 되게 그 아픔과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의사를 하나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우리 성경을 하나 또 마저 보십시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드로아에서 배 타가지고 네아폴리로 며칠 만에 간 겁니까? 이틀 만에. 이틀 만에. 근데 이 뱃길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틀 만에 갈 수가 없는 뱃길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이 뱃길이 역순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닷새가 걸립니다. 닷새. 그러면 5일 걸릴 뱃길을 며칠 만에 갔다는 얘기예요? 이틀 만에 갔다는 얘기예요. 말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어떻게 하여? 직행하여. 직행하여. 이 직행이라는 말은 문자대로 일직선으로 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엄마들이 애들 급한 신문을 시킬 때 당부하는 말이 있죠? 너 곧바로 갔다 와야 돼. 그러면 문 뚫고 벽 뚫고 피터팬처럼 그렇게 갔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빨리 갔다 와라. 딴 데 둘러지 말고 한 대 팔지, 한 돈 팔지 말고 놀지 말고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 직행하여라는 이 묘사는, 그리고 닷새 걸릴 뱃길을 이틀 만에 밀어붙인 건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마음이 그만큼 급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만큼 급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부름 앞에 우리 삼일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질문 하나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아니면 그쪽의 복음 사역이 중단될까요? 일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죠. 뭘 이렇게 구차하게 하나님이 설명해가면서 설득해가면서 환상까지 보여가면서 설득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인데 뭐 이런 구차한 과정을 겪도록까지 그를 설득해 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아, 나 이 위대한 선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구랑 하고 싶다는 부름입니까? 사랑하는 너와 하고 싶다. 라는 내면의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역으로 부름을 받을 때는 일 때문에, 너 없으면 일 안 되니까 일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딱 하나. 사랑하는 너와 내가 그 일을 같이 하고 싶단다. 우리 어디 가다가 좋은 음식, 좋은 곳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용다방의 미스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 아유, 아내와 여기를 좀 와보고 싶다. 다음에 꼭 같이 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와 그 사역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파트너니까. 사랑의 동반자니까. 믿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끊임없이 꿈의 충돌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평생을 설득당하는 행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서신처럼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평생 주님 앞에 이 순례길을 가며 내 꿈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민감한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에 설득당하는 우리의 순례길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또 남은 선교 일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